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하락폭을 축소하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며 1,287.3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7개월 만에 6만 원 선이 붕괴되며 5만 9,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급등세와 가격 인상 소식에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했으며 시가총액이 2020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범한 퓨얼셀이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나이백이 바이오 USA에서 염증성 장질환치료제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을 지급하는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해소 기대감으로 환호했던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며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네, 이에 미증시가 급락하며 국내 증시도 급락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되며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검은 한 주로 마감한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0.43% 하락을 하면서 2,44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안도랠리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전일 다우가 3만 포인트를 벗어났고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공포감이 조성됐습니다. 장전 하락이 예상됐던 시장, 2,400선이 붕괴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2,400선을 다시 올라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줬는데요. 경기 침체와 전쟁 장기화 우려에 강한 상승 동력은 부재한 시장이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하루 만에 뒤바뀐 수급의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상승 업종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업종은 2% 넘게 강하게 마감을 했고요. 전기전자와 철강금속이 하락이 좀 두드러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료정밀의 업종의 강세 이끈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SD바이오센서가 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상장일에 첫 중간 배당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4.78%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기와 금액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 방어주로 손꼽히는 통신업 테마도 오늘 좋았습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요. KT와 SK텔레콤까지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약세장에서는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커지는데요. SK텔레콤은 6.9%의 배당 수익률, 매력이 충분하다며 목표가 7만 5천 원을 제시한 KB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쟁사 대비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1.96%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을 면치 못한 가운데 바이오가 좀 선방한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모두 강세를 지켜냈고요. 3%, 2%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들 이어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삼성전자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무려 1년 7개월 만에 6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한때 5만 9,400원을 딛고 6만 원을 다시 좀 노렸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쏟아졌고요. 또 금융투자의 적극 매수도 주가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8천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매출 하락과 부품 가격 및 달러 강세에 실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도 한번 만나보시죠. 크래프톤도 오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바일 배틀로얄 뉴스테이트 모바일이 IPX의 캐릭터 라인 프렌즈와 콜라보레이션을 포함한 6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23만 원대 저점을 딛고 오늘 4.1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선물 9월물이 0.81%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선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크지는 않은 물량입니다. 기관 매수에서는 금융투자와 보험, 연기금 등이 매수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뷰 한번 보시죠.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입니다. 전일 미 증시의 하락 확대는 만기를 앞두고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추가적인 패닉세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자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힘든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투자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투자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시면 0.4% 하락한 798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어제와는 정반대로 전략 후강의 장세였습니다. 장중 한때 780선까지 내려오면서 연저점까지 경신했는데요.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 줄이면서 79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관망세로 일관하다 장 후반 500억 넘게 담으며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고 기관이 오늘 1000억 넘게 팔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통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의 강세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운송과 방송서비스는 2%대의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 중에는 약세장 속에 선방한 기타 서비스 업종 종목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업종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최근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약물이 긍정적인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 ADC 약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ADC 약물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는데요. 특히 알테오젠은 어제 정리를 해드렸듯이 바이오 USA에서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점도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은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 레고캠 바이오 역시 39,150원 7% 급등한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지켜내줬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LNF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폭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어닝 추정치가 10에서 20%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심텍이 5% 넘게 또 하락을 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역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장중 1290원도 터치한 모습 보였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며 오늘 1.7원 오른 1287.3원에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위험 회피 심리로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였지만 달러와 약세와 외환 당국의 경계에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 이슈.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차장, 강재헌 유한타증권 디지털밸리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핫 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경기 침체입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경기 사이클과 유동성 흐름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증시는 급락하고 금과 달러화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약세장 속에서 투자 대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인플레 해소 기대감으로 환호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도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인플레 속에 긴축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좀 제기된 문제였는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긴축의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좀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고통스러워요. 속에서 보고 있죠. 물론 예.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통화 정책의 한계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플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은 인플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와 이제 또 금리 속도 이런 문제가 또 이 경기 회복의 불안한 시점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우리 주식, 주가에는 악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시장이 빠른 금리 인상에 적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거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물가는 못 잡고 금리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건데 그 목표 이자율까지 도달하는 이제 그 속도도 빨라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레벨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추정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할인폭도 커지다 보니까 이론적인 주가도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현실적인 개선은 개인적으로는 한 3분기 이후로 좀 보고 있고 이 대응은 현실에 좀 어울리는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이유는 기준금리가 1%일 때 0.7을 올리는 거랑 지금처럼 1.75가 됐을 때 0.7을 올리는 거랑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목표금리에 다가갈수록 현재 시장은 금리에 좀 적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시장의 가치 추정도 지금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강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신뢰성을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외에 통화 정책은 뭐 계속해서 가는 길을 갈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뭐 예를 들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통해서 에너지의 수급을 좀 다양화한다든가 또 이 여름이 지나는 이제 이런 소비 시즌이 좀 나온다면 또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할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결국 에너지와 식량 자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물가에는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이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식량 자원 관련된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는 거를 뭐 저는 뭐 이 여기에 그나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각을 통해서 저점 구간이 저점이 아니라 저점 구간을 뭐 최소한 한 10거래일이나 20거래일 정도에서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어느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에는 이제 우리가 점차 적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물가는 못 잡고 금리만 오르는 가능성을 좀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제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적이 역성장하는 역성장 장세를 좀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 기업의 이익 추이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실물 경기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업의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크게 꺾이지 않고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향후 이익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먼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하반기에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왔거나 또는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은 저는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중소형 성장주 종목들의 재차 큰 하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즐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 그 금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부채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기업들, 과거에 100억 정도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한 2억 정도 이자만 내면 됐던 건데 단기간에 1년 사이에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감을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정말 힘든 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많은 성장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를 끌어오거나 또는 대출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성장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단기 매매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현금을 50% 정도 유지해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현금화 좀 시키고 나서 그 상태에서 좀 매매를 하고 있다가 향후 10월에 추가 급락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을에 10월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고 부채가 기존의 큰 기업들은 이자 비용 부담도 있는 데다가 또 유동자금이 충분치 않은 성장 기업들은 또 부채를 내서 또 어떤 사회 투자를 하기까지가 또 이런 것도 부담 변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현금을 하자라고 좀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시장을 조금 보면 개인과 기관이 좀 방어를 했습니다. 뭐 인플레나 경기 침체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까지 이제 좀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저희 시장을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더라도 이렇게 이제 최저 지분율일 때 추가 매도세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식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건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돌아오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아직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뭐 포인트들 뭐 오늘 뭐 양봉으로 끝났다든가 외국인들의 뭐 선물이 좀 유입됐다든가 기관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았겠습니다만 좀 냉철하게 봤을 때 외국인이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좀 본다고 하면 국내 주식이 과연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또 다른 외국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한국 주식을 살 만큼의 매력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도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반도체의 나라인데 반도체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자동차, 화학, 금융 어느 하나 뭐 실적 수정치를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포인트도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환율이 뭐 하락은 안 하더라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상향 평준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한두 가지 좀 실마리가 좀 풀릴 것으로 좀 볼 것 같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패시브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어떤 계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기준금리 대응도 될 수 있겠고 여러 신흥국들의 좀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구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중국의 봉쇄 해제가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번에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여름이면 또 코로나가 약해지고 하니까 중국이 봉쇄를 푸는 시점은 어쨌든 3분기 중반, 7월이나 8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 시점까지는 뭐 오늘 또 강조를 드립니다만 어느 한 점이 아니라 저점 인식 구간으로서 외국인이 좀 다져가는 그런 구간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당장은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떤 트리거가 작용하면 조금씩 시각이 나아질 터인데 그 시점은 중국의 봉쇄 해제 시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국의 통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댈 곳은 그나마 중국의 좀 봉쇄 해제를 좀 가장 빠른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동성이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금, 달러, 또 엔화 예금의 잔액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또 주식의 거래 대금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흐름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언제쯤 현금화를 시켜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을 했었죠. 그걸 이제 코스닥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10조 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2주간 거래가 지속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 완벽한 매도 시그널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거래 대금이 10조 이하 떨어진 지 오래됐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 시그널이 주는 거는 주변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보자면 전체 거래량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10조 원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하루 나왔을 때 이제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 이 거래량을 2주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시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때 가서 현금을 주식에 밀어넣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시장을 멀찌감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과 달러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투자할 때 높은 수수료를 포함시키면서 인덱스 ETF를 투자하기에는 매매 역시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그래 물론 역시나 가장 매력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현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 세 번째는 금. 이러한 순서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거래 대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약세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회복된 뒤에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보수적 스탠스를 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기업 이익의 역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업 이익이 축소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반대로 가치주와 성장주 모두 좀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성장주를 봐야 한다라는 좀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 시점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막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성장이라는 게 이게 어떤 속도감이 붙지 않는 그런 성장은 그냥 휘발성이 강한 단기 테마 재료에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연한 성장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 어떤 해외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나 어떤 이 성장 스토리가 과거에 없던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뭔가 나타나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뭐 이제 시장 현상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0억을 버는 회사가 5년 후에 1000억을 버는 벌지도 모르는 회사보다 지금 현재 100억 버는 회사가 더 지금 시장의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한 성장은 굉장히 좀 휘발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뭐 실적이나 스토리나 또 해외 연간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뭐 한 최근 5년 동안에 뭐 5배, 10배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바이오, 5G, 뭐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초기에 이런 막연함을 깨고 뭔가 매출이나 아니면 실적이 뭔가 올라오는 부분이 나오면서 멀티플이 이제 극강화되면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 탓에 이런 성장률들, 성장성이나 성장률들이 다 이렇게 좀 구겨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성장주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해외에서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UAM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매칭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잘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뭐 코스닥의 뭐 베셀 같은 종목,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좀 대형주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폭발성을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성장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저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또 바이오 연료 같은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소재 쪽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성장이 담보된 뭐 이런 신사업이라고 본다면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이 이게 가장 강한 부분이고 뭐 요즘 시장에서도
낙폭도 좀 있습니다만 빨리 회복을 하고 뭐 그리고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쪽은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정 시에 우선시 담아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스토리를 정말로 현실로 바꿔가는 실적이 단단하게 보장이 되는 이 성장주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2차 전지 소재 가장 좋게 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현금을 50% 정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 시장이 있다.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좀 섹터를 주목하시겠어요? 이제 그 현금을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어디에 밀어넣을 것인가 이 부분 고민해야겠죠. 겹쳤습니다. 다행히도.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소재주. 네. 이게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최근에 두 차례 엄청난 급락이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반등이 세게 나왔던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소재였습니다. 5월 12일 지난 시장 급락 이후에도 가장 빠르게 반등했던 게 2차 전지 소재였고 이번 반등 어저께였죠. 어저께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강한 반등이 두드러졌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선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그 시장을 버텨주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하게 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를 저는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이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장 초반에 크게 시장이 급락했다가 어설프게 반등이 나오는 이 타이밍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장 중에 예를 들어서 3% 급락을 하고 시작했는데 장 막판에 가서 마이너스 1%까지 올리고 끝났다. 요거는 다시 돌려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현금을 한꺼번에 밀어넣거나 좀 매매를 이제 한번 해봐야지라고 맞먹는 타이밍은 장 초반부터 하락에 시작해서 장 막판에 가서 완전히 4~5%까지 밀렸을 때 이렇게 완전히 급락으로 장이 끝났을 때 장이 종가로 가서 오히려 저점일 경우에 이때는 다음 날 시장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날 기술적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만한 이 시점에 왔을 때 2차 전지 소재주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 단기 기술적으로 매매에 접근한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10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의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이 정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더라도 종가가 더 밀렸을 경우에 과하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좀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하드쇼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 고조로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입니다. 투자 대안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이슈국 종목 톡에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슈 종목을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켜내며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후 들어서 힘을 더 내면서 전략 후 강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던 만큼 다음 주에는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을 보인 건 타이거 200 중공업과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고요. 이 하락을 보였던 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은행입니다. 먼저 강한 쪽부터 살펴보시죠. 이 세계 최고의 LNG 생산국 카타르에서 본격적인 LNG 운반선의 발주가 나오면서 이 조선주들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가가 오른 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계약들이 나오면서 저가수 논란에서도 벗어났고요. 이 조선주들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주선까지 일제히 강하게 올라주면서 타이거 200 중공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의 상품 선물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밀과 옥수수, 대두, 설탕 등 네 종목의 농산물 선물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밀 가격이 급등을 보이는 등 국제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가격 연일 빨간불 켜낸 가운데 오늘 2% 가까이 올라졌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단 하루만 소폭의 상승을 보인 후 다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잡아먹히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 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이에 이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2% 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은행이 3거래일째 쉬어가면서 1.8% 밀렸습니다. 은행주들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자산 건전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금융지주는 3% 내렸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이 상품도 약세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중화권 증시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부터 보면 1% 넘게 하락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간밤 미증시 하락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과 하락으로 가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키우며 마감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약세로 개장했지만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로 중국 관련주의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 정도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지수는 1% 넘게 낙폭을 키운 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45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P 선물은 0.7%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0.9%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연일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5만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개인은 8거래일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브 체크해보시면요. 이 방탄소년단이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2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개인은 외국인과 함께 물량 받아냈고요. 어제도 사들이면서 순매수 5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SKC까지 모두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약세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견조했지만 개인은 시장이 하락할 때 이 관련주들을 팔았습니다. 다음 오리온 체크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번 주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르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개인은 4거래일째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종목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이 대형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급락을 보인 넥슨게임즈, 개인은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위즈빅 스튜디오와 인텔리안테크,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과 2차 관련, 관련주인 엔캠까지 업종은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을 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사기 종목 보겠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 내에서 담는 종목과 파는 종목이 갈렸었는데요. 하지만 LNF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시면 오늘도 1% 올라주면서 다시 상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팔고 있고요. 같은 바이오 내에서도 HLB도 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과 강재현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결국 5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매크로 변수가 진정이 돼야지 삼성전자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오랜 기다림에 좀 지쳤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삼성전자의 특징이라면 외국인이 콕 집어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팔았다라고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DDR5의 지연 소식이 뒤이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같이 좀 밀리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안 되고 휴대폰은 중국 탓에 또 안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그만큼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외국인이 그냥 집어던질 리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게 근본적인 좀 실적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싶고 또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 9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만 드릴 말씀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이미 30% 이상 하락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대응은 뭐 저는 뭐 추가 매수의 시점을 잘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좀 긴 측면의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 투자 자금이 뭐 이렇게 좀 다 차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배당금이 나오는 그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부터가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진짜 저점 바닥은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현재 자기 자본 총계를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엇갈리는 시점이 저는 진짜 바닥이 아닐까. 이게 10년 동안에 한 6번 정도의 엇갈림이 나왔었는데 그 시점 모두 3개월 미만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345조쯤 되고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우선주를 제외하면 355조 정도 되니까 현 시점에서는 한 4% 그렇게 본다면 한 5만 7, 8천 원 정도에서 진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저는 반등에 대한 뭐 시점은 7, 8월 정도가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중국 쪽 그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모바일도 안 되고 반도체가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풀린다면 모바일 디램과 모바일 쪽의 일종의 조금의 그런 좀 회복이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서서히 좀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의 좀 재매수 시기 비중을 늘릴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삼성전자가 힘든 7,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점에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는 광복절 전후가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3분기 단기 저점 구간을 좀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도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5월에도 선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하락 시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보수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에 좀 아웃퍼포먼스 성향들이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뭔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가정했을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 세 종목을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가 현대차가 넘버 탑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G화학, 세 번째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대형주에서 장기 홀드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장기간 매출이 정체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았죠. 이러한 수급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의 생산기지로 기아차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미래 성장 산업을 로봇으로 보고 있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로봇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이런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직한 투자, 특히 대형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현재로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현대차를 분할로 꾸준히 매집해서 향후 2년간 장기 보유하는 전략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의 시장 주도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탑으로 좀 뽑아주셨고요. 반도체 수급난에도 실적을 잘 지켜왔고 로봇 등 신성장 동력도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좋은 뷰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앞서서 두 분 다 좀 꼽아주셨는데 코스모신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오늘도 빨간불을 좀 켜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저는 뭐 둘 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의 낙수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었던 뭐 LNF나 포스코나 또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셀 업체로부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지면서 또 증설 발표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담보된 보장된 성장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알리면서 좀 장기 상승 곡선을 좀 그렸었는데 오늘 마침 그러니까 대주주로 있는 코스모 화학까지 강세가 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적으로 납품처인 삼성 향후로의 확장적인 전망 그리고 증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소재의 납품 규모를 증설하는 족족 늘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특히나 내년 말까지 7만 톤 규모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출액에 어느 정도를 뭐 고장된 그런 확보액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증분만큼은 어렵지 않은 상승을 좀 이뤄낼 걸로 좀 봐집니다. 그리고 뭐 MLCC용 필름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양극재 그리고 MLCC 필름 쪽 이쪽에 쌍두마차를 가져가면서 삼성과의 협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자극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뭐 시장이 시장인 만큼 여기서 뭐 눈 딱 감고 이렇게 쫓아가시는 이제 그런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기회를 두고 오히려 시장 늘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심리와 반대적으로 좀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가져가시는 이제 그런 대응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향으로 보장된 성장이 지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말씀 주셨듯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고 관점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최근 중국 증시가 내부 부양책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일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부정적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어쨌든 화장품 업종이 가장 강세를 기록했던 2015년도 이때가 너무나도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났고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 이제 남아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산업 전반의 개편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적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PER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차트상 매물대와 저항대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으로 전환되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만 원 언저리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더 크게 급락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자들은 분할 매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망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현 시점에서 만약에 장이 반등을 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한다고 한다면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그때 가서 조금 물량을 줄여놓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을 때 15만 원 정도에서는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 평당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좀 이어서 하이브를 좀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뭐 이번 주에는 정말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 그리고 오늘은 또 세무조사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너무 과하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약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지금
지금 뭐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지, 현 구간에서 이 반등에 같이 좀 탑승을 해도 될지 전략 어떻게 좀 세워주실 건가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요. 하이브가 뭐 BTS가 사실 거의 80% 90% 이상이었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성장 동력과 뭐 현금 흐름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감익을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어 보이고 오늘 그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일종의 쇼 커버링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들도 쇼 그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도 뭐 수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좀 봐지고요.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기술적인 접근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 일단락 됐다 치더라도 과연 무엇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3분기부터 BTS가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올해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한 3천억 정도의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BTS가 활동 안 한 것을 감안하면 한 2천억 정도로 좀 내려간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6조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BTS의 이제 잠정 활동 중단 또 군 입대 뭐 이런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할 만한 그런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뭐 국내외 아티스트 뭐 일각에서는 이타카 홀딩스를 이래서 이제 인수를 한 거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력면 그러니까 이 팬덤의 어떤 매출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신규 뭐 아티스트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뭐 세븐틴이나 뭐 얼마 전에 론칭했던 이제 르세라핌이나 이 BTS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쳐도 BTS의 절반의 반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좀 매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팬덤이 만드는 활력 면에서 BTS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뭐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향후 엔터 쪽에서는 M&A를 비롯한 그 이제 합종 연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좀 여러 가지 이 업종 내에서 좀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좀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대형사들이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 론칭을 시키면 거의 불패 신화를 이어왔거든요. 근데 최근 한 1년 동안의 어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본다면 중소 이런 연예 기획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를 많이 내고 또 정말 야심차게 내놨었던 대형사의 신인들도 좀 예상보다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성과를 낸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터주 전반적인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 하이브도 지금은 좀 단기 낙폭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 솔직한 제 개인적인 뭐 이런 시각으로서는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멘텀이 훼손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두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연기 소식에도 상승 마감했던 주가가 오늘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6만 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이후 누리호 연기 소식과 함께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하락 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긍정적인 얘기할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글쎄요. 긍정의 한 표 던지겠습니다. 돗자리 까셔도 되겠네요. 이게 커먼 씽킹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도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상승 추세는 단기간에 꺾이지가 않고요. 재차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결국 10만 원까지 수준까지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다만 진입 속도만 좀 늦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천천히 느긋하게 진입하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이 알아서 훨씬 좋은 가격을 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가 나온다 한다면 이 한국항공우주도 몇 조가 넘어가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역시도 남사벽의 상승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5만 원 이하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경우 1차 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성장성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어서 PER 기준으로는 다소
고평가 구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강력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고 10만 원까지 좀 열어두기는 하겠지만 더 좋은 가격을 분명히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좋은 가격을 줄 거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 혹시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매도 포지션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었고요. 왜냐하면 오늘 장 종가가 더 저점이었으면은 현금을 확 밀어 넣었을 텐데 오히려 어설프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 아직 시장은 공포가 나온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다음 주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서 현금을 좀 더 유지하는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설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저점 구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주도 조금 매도 포지션으로 유지하자라고 주셨고 정경민 차장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일단 다음 주도 좀 소극적인 이제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거의 100% 미국의 어떤 선물과 미국 시장에 좀 연동되는 이제 그런 패시브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적극성을 띠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배정 기준일이 좀 있습니다. 그 전후에서 2차 전지 쪽 소재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거 거기에 따른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좀 이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런 마디를 만드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 스케줄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소재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삼성전자와 한국항공우주까지 저희가 이슈 종목을 좀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강재헌 유한타증권 디지털밸리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어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변동성 장세 투자자 여러분께 신속 정확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월요일 오후 4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